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북커버 케이스는 하나쯤 가지고 계시죠? 액정을 보호하면서 필요에 따라 스탠드의 역할로 사용할 수 있어 참 편리합니다. 하지만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선 북커버 케이스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럴 땐 태블릿 등용 스탠드를 사용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편하죠. 이번 시간엔 사테치의 아이패드 태블릿 스탠드 거치대 2종을 소개하겠습니다. 두 스탠드 제품을 살펴보고 원하시는 스탠드를 공식 스토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스탠드는 사테치 R1 알루미늄 스탠드 거치대입니다. R1 알루미늄 스탠드 거치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어 상당히 견고하며 무게감이 있어 묵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무게가 있기 때문에 태블릿을 거치했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. 마운트 각도 270도, 받침대 쪽 힌지가 180도로 조절이 가능해 꽤나 자유로운 각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. 완전히 접었을 경우 크기가 상당히 작아지기 때문에 휴대하기에도 나쁘지 않아 집과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알루미늄 소재라 태블릿의 손상을 걱정할 수도 있지만 거치되는 부분에는 고무 그립 패드로 미끄러지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태블릿을 지지해주기 때문에 스크래치와 미끄러짐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사테치 데스크탑 접이식 거치대입니다.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데스크탑, 즉 책상에서 사용하기에 더 적합한 제품입니다. R1 스탠드와 동일한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 무게는 더욱 무겁습니다. R1에 비해 거치대 받침대가 더 크고 넓어서 바닥에 안정적으로 고정이 됩니다. 베이스 인지 135도, 마운트 180도로 자유롭게 각도 조절이 되고 R1보다 높이가 좀 더 높기 때문에 두 제품 중에 선호하는 높이로 거치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태블릿이 닿는 부분에 고무 그립이 되어 있어 가로, 세로 어떤 방향으로 거치를 해도 안정적이죠. 태블릿을 받쳐주는 부분에는 충전을 위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. 두 거치대 모두 태블릿을 고정하는 것이 아닌 얹어놓는 형식이기 때문에 블루투스 키보드를 이용한 타이핑 작업이나 미디어 시청, 서브 모니터로의 활용 등 직접적인 터치 조작을 하지 않는 작업에 더 어울리는 제품입니다. 거치대에 물리적인 특징이 있어 좌우 가장자리를 누르게 되면 R1 거치대의 경우 흔들림이 있는 편이고 데스크탑 거치대는 비교적 넓은 면적으로 태블릿을 잡아주기 때문에 흔들림이 확실하게 적습니다. 두 제품 모두 알루미늄을 사용했기 때문에 무게감이 좋아 웬만한 상황이 아니면 크게 제품이 흔들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특히 각도를 조절하는 부분이 나사로 따로 조이거나 스프링을 사용하지 않아서 소음이 없고 생각보다 빡빡한 편으로 고정이 잘 유지됩니다. 영상을 시청할 때 화면을 터치하는 정도로는 각도가 틀어질 일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태블릿 위주의 워크스테이션을 구축할 계획이라면 사테치의 태블릿 거치대 2종을 놓칠 수 없겠죠. 사용하는 용도에 맞춰 거치대만 구하거나 아이패드 태블릿 스탠드 허브를 구매해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더 깔끔하고 쾌적한 워크스테이션을 만들고 싶다면 지금 사테치의 공식 스토어를 방문해주세요. 사테치의 여러 제품들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